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만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천 마스크를 제작해 보급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 엄마들이 나섰는데요. 이재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과천의 엄마들이 제작한 천 마스크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친환경 소재를 사용했고 안감과 겉감 사이에 필터를 넣어 삼중으로 미세먼지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색깔도 흰색과 검정색이 아닌 형형색색으로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엄마들이 직접 마스크 만들기에 나선 겁니다. 맞벌이이신 분들은 만들어주고 싶어도 사실은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또 제 아이한테 주고 또 제 아이의 친구들한테도 나눠줄 수 있는 이 계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표 제작량은 1,500장. 완성된 마스크는 과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우선 전달할 계획입니다. 엄마들의 뜻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자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각종 시설과 단체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천 마스크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고요. 그런데 그 제작할 장소가 없다고 하셔서 기꺼이 뭐 아해박물관은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니까 장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과천시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기부한 성금의 일부를 천 마스크 제작에 투입하고 반응이 좋으면 생산량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뭐 소독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 안전총괄관에서 또 제공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코로나를 이겨나가는 데 큰 저희 과천 시민의 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안양 시민들도 천 마스크 제작과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등의 사회단체들과 안양교도소의 재소자들까지 천 마스크 제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재호입니다.